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게 되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 증시의 하락은 결국에 유럽 증시의 중후반대를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 종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지수는 그리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0.5% 안쪽의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기술주만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공통 악재 속에서 1.4% 추가로 하락해서 이제는 12,100선까지 더 내려와 있는 흐름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준 키워드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그러니까 4월 고용 서비스 쪽이 나왔는데요.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보다 약간 고용하려는 경향이 살짝 낮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4%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작년보다 사람 구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약간 잘 나왔지만 그래도 이 경기에 대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채 시장 역시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뭐 10년물이라든지 2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물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단기물은 경제가 워낙에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연착륙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착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경제 인사들도 발언들을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냈지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 경제에 대한 경착률 확률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둘기파 중에 대표적인 연은 총재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빨리 할 게 아니라 조금 상황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걱정을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큰 기업들은 다 나온 상황이고 이제 이 밖에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스포츠 의류로 알려져 있는 언더아머 20% 급락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죠. 도어대시 실적이 혼조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에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실만한 이제 종목 중에 쉑쉑버거 햄버거 비싼 햄버거 있죠. 이게 좀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전망치가 안 좋게 되면서 역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밖에 이런 음식료, 의류 관련된 것 말고도 이 핀테크나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전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래도 일부 섹터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이 약간 지속됐다?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0.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에너지 섹터가 되겠는데요. 거의 3%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이 러시아산 공급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이 한 3개 정도 되겠는데 소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서비스, 부동산 이 정도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연착륙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커지게 되면서 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 흐름은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통 악재 속에서 뭐 대형 기술주나 굴지굴지한 종목들은 추가적인 개별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큰 부분에 흔들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애플 정도가 0.3% 올랐고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거의 다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루 만에 약간의 그런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그래도 약세는 지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종목별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간 종목들만 약간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는 AMD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면서 이러한 기대치가 반영된 흐름 AMD한테만 영향을 미치면서 1.5%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업종부터 좀 보실 텐데요. 우선 에너지입니다. 다 올라갔죠.
큰 종목 중에서는 쉐브론이 2.6%로 가장 강했었고 중소형 쪽에서는 코노코필립스가 4.3%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은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보이콧하고 있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거의 110달러 근처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흐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종목들은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유가 중에서도 가장 비싼 유가가 뭐냐면 비행기에 들어가는 항공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관련된 종목들이 중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가장 큰 종목들 중에서는 델타항공이 2.6%로 하락폭이 가장 컸었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7%로 약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도 충분히 연결을 해볼 법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언더아머가 크게 좀 밀리게 되면서 민폐를 끼쳤던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전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지금 언더아머 쪽에서는 지금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 그야말로 급락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스포츠 의류의 대형주인 나이키도 3.5%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같은 스포츠류는 아니지만 다른 의류 쪽으로 TJX라든지 로스스토어 역시 2에서 3%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국내 원자재 쪽에서 이제 석회석과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국내랑 연결시킬 거면은 시멘트 쪽으로 좀 연결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불칸 머티리얼즈, 그리고 마틴 머티리얼즈, 멕시코 쪽에서 환경 때문에 석회석을 캐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단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국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엮어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고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보험 쪽이 되겠습니다. CVS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다른 종목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강하게 보여줬었는데요. 이 보험회사인 시그나가 호실적으로 거의 6%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훈풍이 이렇게 다른 종목들까지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제대로 보죠. 특징 좀 보겠습니다. 언더아머 A클래스 체크해 보겠는데요.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으로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매출은 5,960만 달러, 주당 손실은 0.1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순손실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아시아 쪽에서 판매가 안 좋았다라는 게 원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지금 회사가 하회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흐름입니다. 언더아머 23%, 최근에도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완만하게 고가를 낮추고 있는데요. 이날 아주 급격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10달러 후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펠로톤 체크해 보겠습니다. 홈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펠로톤한테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끄트머리의 음봉이 바로 그 기록이 되겠고요. 주당 14.70달러, 그리고 IPO 공모가가 29달러였었는데 그것마저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실적마저 크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 쪽에서는 상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 자체는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타지 못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이날 펠로톤은 15달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재료들도 많이 이제 소멸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후반에 따라갑니다.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깨크 지수, 그리고 이날은 영국의 푸츠백 지수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1.5% 그리고 2% 안쪽에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100달러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던 유가는 이제 11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흐름입니다. 1.4%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얼른 이 전쟁이 끝나고 좀 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텐데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중국의 봉쇄,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이어지고 있고 베이징에서도 이제 또 아시안게임 안 한다고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봉쇄도 지속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반영하면서 0.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시 자체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면서 0.4%가량 지금 사흘째 금값은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한번 최고치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3.12%. 2%였었는데 이제 3%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연결되셨습니까? 네, 연결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전반적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기술주가 특히 더 많이 밀려 있는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표 자체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네.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임금 상승률의 이런 상승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흐름 어땠습니까,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1.4%의 약세를 보였고 특히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하며 12여 년 만에 최장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미국의 노동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 궤도가 바뀔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 데다 여기에 중국의 봉쇄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강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최근의 증시 급락에 대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원한다면서 주가 하락과 높은 채권 수익률을 원하며 시장이 연준 정책에 덜 반응할수록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시장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연준이 해야 할 일은 줄어든다며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고무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면서 S&P 500 지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3% 이상 하락했고 특히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20%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경제가 예상을 상회한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보였지만 극심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금요일 시장이 또 다른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중 42만 8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전망치였던 40만 개를 상회했고 분야별로는 식당 그리고 호텔 업종에서 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으며 제조업과 운수업에서도 각각 5만 5천과 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6%로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기록했던 50년 만의 최저치 3.5%에 육박하는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한편 노동력 규모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62.4에서 62.2%로 낮아졌으며 시간당 임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5.5%가 급등해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처럼 계속되는 노동력 부족이 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켜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함에 따라 고용의 증가세는 경기와 함께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서비스 퀵팩트셋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상장기업 4,300곳의 1,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평균을 지난 6일 시점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순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가 늘어나 8,045억 달러로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6분기 연속 전년 동기 수준을 웃던 것이지만 지난 4분기에 증가율이었던 60%와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된 건데요. 특히 정보통신과 금융업종은 2020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집박활동이 증가되면서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의 실적 상승 행보에 제동이 걸렸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금융과 일부 에너지 기업도 타격을 입었던 가운데 퀵세트 측은 올해 2, 4분기의 순이익 증가율 예상치가 1,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3%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 머스크 CEO가 멘트를 내놨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8년까지 트위터의 연매출을 현재 5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고 매출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머스크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트위터 매출을 지난해 5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약 264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2020년 기준 트위터의 매출의 90%를 차지한 광고 매출을 2028년 45%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 광고 매출 목표는 120억 달러로 제시하는 대신 트위터의 구독 서비스 매출을 약 100억 달러로 높이고 데이터 이용료 수입 등으로 광고 매출을 대체하며 트위터의 결제 서비스도 확장해 2028년까지 결제 서비스 매출을 13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시한 개인 맞춤형 유료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 구독자 확보에 주력해 지난해 기준 2억 7,100만 명인 트위터의 이용자를 25년에는 6억 명, 28년에는 9억 3,1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도매 재고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2.5% 대비 소폭 감소한 2.3%이며 개장 전 오토홈, 에너자이저, 듀크 에너지, 바이오엔테크, 타이슨 포즈, 폐장 후에는 업스타트, 선코 에너지, AMC 엔터테인먼트, 사이먼 프로퍼티스, 루버벡스, 마이크로칩, 제임스 리버 그룹, 그리고 더넨 브리드 스트릿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